엄마가 자식 6살 하면은 얼마나 강포가 되겠어요, 그죠? 다들 옛날 엄마들 무서웠어. 아버지는 별로 자식들한테 무관심하니까 무서운지 모르는데 어쨌든 엄마는 무서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항상 아파 계셨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이제 아버지가 경찰이셨거든요. 엄마가 우리를 혼내잖아. 그러면은 위로 3명 언니 오빠들은 유학을 갔어요. 어디로 갔냐? 고흥에서 강주로 유학을 갔어. 그 밑으로 세 것들. 제 막내고, 구애 언니, 구애 오빠, 우리 셋이는 엄마한테 맨날 동네 개멸되게 맞아. 말 안 들으면 무조건 때려. 그럼 우리는 안 맞으려고 도망을 가. 어디로 갔냐면, 우리 아버지 출근한 경찰서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근무 시간이라 들어갈 수 없잖아요. 퇴근할 때까지 밖에서 개새끼까지 다 졸라 앉아가지고 아버지 기다리겠어. 그래가지고, 그 경찰서가 그렇게 컸었고 또 그 다음에 그 길들이 그렇게 넓었는데 한 10년 전에 가보니까 왔다 이렇게 조그만 도시인지 그때는 그렇게 컸던 것이 그렇게 조그만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흥이라는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나는 고흥에서 안 살았고 기분도 나쁘고 그러니까 안 부를 것이다 이런 분들은 자기 고을 이름을 거기다 붙여올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자, 저는 고집대로 부르도록 합니다. 노래할 게 남은 것도 아니고 그치? 네, 열받아 죽겠다. 나는 배우기 싫은데 정말 계속 배우니까 열받는다. 이런 분은 노래 강사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음 살 때는 어렸을 때 서울 가면 사람 코베가 아니라 사람 코베가 아니라 서울에서 올라온 사람 코베가 아니라 조심해라. 그 다음에 고층 빌딩이 많이 있는데 그거 층수 세다가 며칠까지 쉬었는지 해갖고 돈 뺏어간다고 그랬어. 그런 말 들어봤어요? 네. 아우 서울 살아도 그런가 보네. 여기 경기권에 살아도 어쨌든 뭐 어쩐다고 여기 어쩌라고 응? 어쩌라고 말해봐 나한테도. 엄청 재밌게 웃으면 뭘 아니오. 자기들만 좋은 거 가져가고 그러게 내 말 들어봐요. 그래갖고 서울 가면은 진짜 좋은 놈들은 당하고 온다고 맨날 그런 말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가면 점심을 배딱 차려야 된다고 그래갖고 제가요 오랜만에 서울을 지난주에 갔었어요. 정신을 바딱 차리고 갔어요. 근데 아니란다 할까? 진짜 나 코베 가는 줄 알았는데 진짜 신도림역에 있는 데서 결혼식장에서 하고 결혼식을 끝나고 7층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왔어요. 5층까지 딱 왔는데 어떤 아줌마들이 엄청나게 많이 쇼핑백을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나를 보면서 쇼핑백 두 개 담아진 선물을 주면서 나뭐 진짜 이쁘다는 거예요. 정말 이쁘게 생겼다고 해서 진짜로 눈 있는 사람들 다 내가 이쁘지 그럼 안 이쁘겠어요? 눈이 제대로 박힌 사람 다 내가 이쁘지 않아 이쁘겠냐고. 근데 따라오면서 저거 막 따라오면서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예, 이쁘긴 이뻐 이제. 그러면서 그 쇼핑백 두 개 선물을 줘요. 자기가 이쁘니까 준대. 내가 두 개 받았어요. 뒤에 이제 우리 남편 따라왔는데요. 우리 남편한테도 진짜 멋있게 생겼다고 해서 두 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이런 걸 주냐니 그냥 너무 이뻐서 준대. 그러면서 5층에서 4층까지 에스컬레이터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4층 딱 내리니까 일이 오래. 그래서 왜요? 오피스텔 분양하는데 오피스텔 분양하는데 거기 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결혼식장에 왔는데 뭘 오피스텔 아니 오피스텔 500원이요 1000원이요 매너원씩 하는 거를 갖다가 결혼식장 갔다가 아무 생각 없이 거기 딸려서 거기 갈 일이냐고 내가 오피스텔 분양 받아왔으면 모를까 그래서 내가 아니요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럼 주세요 그럼 딱 뺏어갑니다. 우리 둘이 내게 다 뺏어간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 세상에 어우 진짜 코베 간다더니 베개 가게 생겼어. 아니 근데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온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사러 온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모르지만 진짜 큰 건물에 별의별 일을 다 보러 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왕이면 상품으로 나온 거잖아. 그럼 두 개씩 주지 말고 하나씩 주면서 집에 가서 보고 마음에 들면 오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아 안 맞아. 내가 오피스텔 살 일이 있어도 그거는 안 사 절대로 열받아서. 그래 안 그래요? 집에 가서 보고 이게 뭐 그러면 아니면은 두 개 줬던 거 한 개만 갖고 가면 그럼 한 개 갖고 집에 가서 보면서 혹시 마음에 들면 나한테 전화해 주세요.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혹시 또 누구한테 말이라도 먹었다. 안 그려 그려 아주 고매나게 생겼어. 근데 너무 웃긴다. 오전에 내가 입이 엄청 싸잖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내가 말 안 했었어요. 오전에 강명이에요. 강명은 서울에 붙어 있잖아요. 그냥 내가 그 말을 흉을 봤더니 원래 그러는 거라고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나 진짜 나는 촌스러워갖고 진짜 서울을 못 가봤어. 진짜. 아니 우리 고양시에는 안 그래요. 아파트 이렇게 분양하는데 가면은요 오는 사람 다 선물 줘.